연중 제24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동래성당 부주임 노지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 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많은 군중이 모이고 또각 골에서 온 사람들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발에 밭이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먹어 버리기도 하였다. 어떤 것은 바위에 떨어져 싹이 자라기는 하였지만 물기가 없어 말라 버렸다. 또 어떤 것은 가시 덤불 한 가운데로 떨어졌는데, 가시 덤불이 함께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나서 백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들으라 하고 외치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비유의 뜻을 묻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비유로만 말하였으니 저들이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신은 하느님의 말씀이다. 길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악마가 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아사가 버리기 때문에 믿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바위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 한때는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살아가면서 인생의 걱정과 재물과 쾌락에 숨이 막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인내로써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부산 가톨릭 평화 방송의 청자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빕니다.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미사 후 신자분 중에 한 분이 오늘 강론이 마음에 와닿았다며 마치 당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는 경우 말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강론을 작성할 때 어느 특정 누군가만을 대상으로 작성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날 보고의 내용에 맞춰 어떤 주제로 강론을 풀어나가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쉬울까라는 생각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날 강론이 내 얘기처럼 들리고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 마침 그 강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평소에 자신이 그런 고민에 쌓여 있거나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똑같은 강론을 백 번을 한다고 해도 들리지 않는 날에는 결코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내 마음 상태에 따라 우리의 반응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 내용으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하느님의 말씀을 언제나 뿌리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땅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분의 관심은 오직 시를 뿌리는 일,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 말씀의 씨앗이 죽는 경우가 더 많은 우리들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언제나 골고루 공평하게 씨를 뿌려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농부가 가신 덤불이나 돌밭, 길에 씨를 뿌린다면 어리석다고 말을 하겠지만 인간의 영혼이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뿌린다고 할 때에는 설령 그것이 버려질 수 있는 땅조차 버려질 수 있는 사람조차 그러안고자 하는 그분의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국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땅의 의지가 필요해집니다. 결실을 위해서는 땅의 의지 위에 그분의 말씀이 심겨져야 합니다. 씨앗은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작은 시야 안에 온 우주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싹을 틔울지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개인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말씀이 마치 자신을 위한 말씀처럼 내 마음과 영혼에 뿌리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위에 내 뜻이라는 굳어버린 돌에 놓아둔 채그 위에 극정이라는 가시덤불을 심어둔 채 살아간다면. 나를 위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그 말씀은 언제나 알아듣기 힘든 비유로만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애당초 좋은 땅을 물려받고 태어났습니다. 다만 살아가면서 조금씩 그 비옥하고 순수함에서 멀어져 갔을 뿐입니다.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삶이 의미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내 안에 자리 잡은 교만, 탐욕. 게으름과 같은 유혹들이 나에게 뿌려지는 그 좋은 말씀의 씨앗들을 말라 죽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땅의 상태가 어떠한지 살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내 땅을 치유하는 시간을 통해 열매를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목소리> 지금까지 부산 교구 동래 성당 부주임 노지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강론은 메이로 전 11시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아 미사를 봉헌하는 오륜대 순교자 성지와 함께합니다.